수업은 수업대로고 하도로 또 봐야 될 것도 또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뭐 나는 문법이 안 되는 문법 동영상도 그 밑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믿기를 유기농 식품이죠. 오가닉 푸드 유기농 식품. 자 여기서 이제 푸드에 S를 조금 동그랗게 음식은 불가상 명사예요. uncountable 음식은 그런데 푸드에 S가 붙으면 countable이 되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들 김에 들어갈 때 음식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푸드는 못 갖고 들어가야 돼요. 푸드는 갖고 들어갈 수 있죠. 가공식품은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포장 딱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공된 식품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은 가공식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가 붙는 겁니다. 자, 보스 보면은 그냥 and 가져야 되겠죠. 뭐 헬프는 돕다 해서 그죠? 투 부정사를 쓰죠. 동사 원형 투 부정사 쓸게요. 헬프는 오형식으로도 쓰이죠.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는 것을 돕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돕다. 주어가 돕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투가 생각 가능하죠. 투가 생각 가능하죠. 그럼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 가로 열고 닫고 메인테인. 메인테인은요.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또는 보수하다. 보수하는 게 고치는 거죠. 왜 고쳐? 계속 쓰려고. 그쵸? 그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보장이라면 버려도 돼요. 근데 이걸 메인테인 했다는 얘기는 뭐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다. 이 메인테인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면 주장하다입니다. 주장하다. 자, 그러면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 대절의 수두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인데, 자, mention, 언급하다죠. mention이 대절을 취하면 주장하다예요. mention이 언급하다잖아. maintain은 유지하다, 보수하다잖아. 근데 얘네들이 대절을 취하면은 주장하다예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대절에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쓰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는 주장했어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안 하니까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주장해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원하는 대학 그 이상으로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요. 이때 can을 쓰지 should를 안 쓰죠. 왜? 이 주장은요. 거의 사실에 맞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뉘앙스들.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할 때에도 메인타임이나 멘션을 썼다면 이 대전은 거의 확실한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뭐 however, but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기존에 들었던 애들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뉘앙스에서 이렇게 썼다면 얘는 거의 맞는 거네. 안 하니까 하라는 게 아니네. 그거 사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대절의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독해하면 안 된다. 자, 요것도 적어놓고, 근데 메인테인, 유지하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것을 도와요. 자, 그러면, 이때 프로바이드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투,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에 투를 생각했으면, 뒤에는 절대 투 못 씁니다. 절대로 투 못 써요. 앞에 이거 해줘야 돼. 너무 중요해. 괜히 또 나왔는데 어설프게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별표하고 내립니다. Help to maintain and to provide 맞고요. 다음에 provide 맞습니다. 앞에 to를 썼을 경우 자 다시요 help to를 생략했죠. 지금은 뭐 선생님 요 정도는 변형하니까 maintain and provide 맞아요. 근데 to provide는 틀린다는 얘기야. 앞에 to를 생략했으면 be도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to 쓰고 뒤에는 예 써도 돼요. 왜?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복습하면서 보고 모르면 동호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물어봐야겠죠. 누구한테 물어보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민규한테. 민규한테 딱 물어봐요. 야, 이거 무슨 말이냐? 민규가. 그럼 우리 누구냐? 그럼 그 다음에 민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태원한테 물어봐야 돼. 태원.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태원이가 어찌 어떻게 해야 돼? 민성이한테 다 물어보고. 이렇게 쳐. 뭔지 알겠지? 서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르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가지고, 내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 저기 입시반 애들도, 전에도 얘기했는데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귀찮다고 하지 마. 왜? 가르쳐주면서 더 많이 들어와요. 확고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배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뱀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어야겠죠. 뒤에 뱀이 있으면 앞에는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붓으로 나옵니다. 가르쳐하세요. 뒤에 뱀이 있으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붓을 주면 안 돼요. 뒤에 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재배된 카운터파트 써야지. 카운터파트. 같은 직체, 같은 역할의 상대방, 상대모야. 같은 직체, 같은 역할의 상대방 또는 상대물.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일본의 아베. 공장에서 물건을 기계로 찍어내는 공장에서 노동자의 카운터파트는 기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역할, 같은 책이어야. 그럼 이때 카운터 파트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오가닉 후주기. 오가닉 후주기. 카운터 파트는 오가닉, 그냥 오가닉 후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후주겠죠. 가공식품이니까. 그쵸? 후주. 오가닉 후주가 아니라 그냥 후주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발견이 되네요. 시험 문제가 발견이 되네요.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요. 아,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요. A, B, C, D. 오지선 다형인가? 오지선 다형이면 이즈 빌리브드 밑줄 긋고요.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건 고르세요. 얘는 부사 써야죠. 왜? 전통적인 카운터파트예요. 전통적으로 재배된 거예요. 형사를 꾸미잖아. 그쵸? 그럼 부사 써야죠. LI 없으면 틀려요.
아까 설명한 거야. 형용사, 형용사, 명사, 부사, 형용사, 명사. LI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providing 쓰면 틀려요. 여기 good 쓰면 틀려요. 했죠. 여기는 무조건 맞는 거로 나올 거고요. It believe, it이 어떻게 믿어? 인식동사인데 무조건 사람이 주어야 돼. 인식동사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면 무조건 수동태여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문법 밑줄 꿇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메인테인 유지하는 거니까 키. 하나 더 해야겠죠. 8번. 아, 내일 남은 이렇게 시간이 뭐지? 일주일 동안 이만큼은 나갔겠죠? 학교에서. 그치? 영어가 한 3시간 들어있잖아. 아니지? 그치? 우리가 빨라요. 만약에 늦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서 우리 빨리 치고 나가야 돼. 내일은 영문법. 영문법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본부터 또 다 해줘야 되니까. 이제 영어 이제 원래 이제 영어 문법은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동사 편에서 동사 다 외우고 투부정사 다 하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뭐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걸리는 거 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다 해줍니다. 투부정사로 밑줄 꺼 있는 거 다 해주고 밑줄이 안 꺼지는 거 다 해주다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문법. 7번. 조사가들은요, 연구원들이 발견했대요. A set of. A series of. A strings of. 다음에는 복수명사 씁니다. A set of 이렇게 써도 돼요. 세츠오브 뭐 상관없어요. 여기도 S가 붙었죠? 여기도 S 별표. 이거 문법 문제 나온 적 있어요. 1년의 스트링이 줄이잖아요. 그죠? 1년의 쫙 늘어서 1년이라는 건 뭐예요? 쫙 늘어서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A set of 진의 S 붙어야 해요.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는 항상 뭐일지? 수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사는 복수치급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얘 동사에 복수치급한 거예요. 복수치급.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얘가 디터미닝이고 얘가 진으로 나오고 밑줄 거 놓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니면 얘들 진 쓴데 여기 디터미닝에 S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 거예요. 수일치로. 그래서 여기는 진이라고 써도 안 되고 여기는 디터마인에 S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수일치 해야 된다. 축적관계대명사 앞뒤로 밑줄이 꺼져 있으면 근데 어셋 오브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에 S 반드시 붙여야 돼요. 거꾸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사가들은 발견해서 1년의 유전자들을, 그 유전자는 결정한대요. 라이프 스팬, 수명을. 일반적인 네마토드, 뭔지 몰라요. 선충이래요. 이러한 파인딩이든 파인딩스든 무조건 연구 결과들입니다. 연구 찾은 거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연구 결과물이에요. 파인딩. S가 붙으면 연구 결과물들은 shed light on. shed light on. 실마리를 던지다. 밑에 써 있죠? 그렇죠? 실마리를 던지다. 노화 과정에, aging이 노화죠? 노화 과정에 실마리를 던져줘요. 그리고 그것은 허락합니다. allow 목적어 무조건 투부정사죠. allow에 대해서 합시다. allow.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투부정사죠. 얘가 이거 하도록 허락하다.
사형식으로 쓰이면 somebody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허락하다. 사형식으로도 쓰이고요. allow of를 쓰면 admit of예요. admit of. 그래서 무엇무엇을 여지가 있다. 하나만 예 쓸게요. allow of no delay. 예문 쓰세요. 지체할 여지가 없다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체할 여지가 없다. 삼형식으로 쓰이면 만약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몰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송이야. 성이야. 처음 들어보는 데이비 그치? 이렇게 시험 공부를 송이가 누구지? 주연아.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공부 안 하겠죠. 시험 때까지. 그쵸? 다 떨어져. 떨어지고 나서 내 욕하지 말고요. 다 떨어져. 아.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한답니다, 주연아. 지금 몇 개 틀렸는지 알죠, 얘? 그치?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다, 지금은, 우리 주말에는 내가 이제 시간표 정해주는 애들도 있지만은, 시간표 대로 해야 돼요. 시간표 대로 해야 되고, 주말에는 딴 거 하지 말고 학교 공부만 하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나는 너희들 내신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내신으로 갈만한 애가 없어요. 그죠? 종교 3등 안에 안 들면은 종교 4등인데 5등 뭐 어쩌라고요? 아무도 쳐다 안 봐요. 종교 1등만 전 세계에서 다 모아놔도 차고 넘쳐요. 종교 1등만. 1등이 중요한 거예요. 2등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3등도 뭐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이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건 추억이고, 그렇죠? 그런 걸 또 해줘야지 여러분들 아이 낳았을 때 또 기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상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간고사 때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그때부터 공부하려면 2주 전, 3주 전부터 해야 돼요. 다 흐트러집니다. 학원 공부고 뭐고 대표적인 우리 민규, 동호. 그냥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야. 주말에 미리 다 해놓으면